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인사 말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교회원들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평화의 동상으로 주님과 함께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복중 솔로는 더 아름다웠어요. 마치 깨꼬리가 둘이 서로 이렇게 음성을 주고받는 듯한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그분이 종로에서 강연한 바 그런 투자단에서 그분의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그분의 글인데 이렇게 쓰셨어요. 말리길 나서는 길, 투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라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빛을 다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럴 만한 분 한 분쯤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한평생을 살면서 가까운 친구 두 사람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를 가르쳐서 그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다. 이 구부, 우리말로 구브로인데 사이프레스라고 하는 그 지중해에 있는 그 작은 섬 출신입니다. 구브로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출신이 레위 출신.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본래 이름은 본명은 요셉인데 별명은 뭐예요? 바나바. 바나바예요. 근데 누가 불러주는 이름이에요? 사도들. 사도들이 불러주는 이름이에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요셉의 별명은 특별히 얻어진 별명인 것 같아요. 사도들이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부르는 이름은 아니었을 테고, 그렇죠? 그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번역을 하니까 뭐였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아들이었다. 위로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만 보면 그분의 말만 들으면 위로가 돼. 예,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미소만 봐도 위로가 돼. 그분의 모습만 봐도 위로가 돼. 사도들이 보아하니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모습이 다 위로가 되는 사람.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우리도 우리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죠? 바라만 봐도 위로가 돼요. 그분의 음성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참 넉넉한 사람. 그가 뭐가 있어요? 땅이 좀 있었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분이 상당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발전해 감에 있어서 이분이 많은 역할을 하는 분이셨음에 틀림이 없네요. 틀림이 없네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나바를 볼 때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아, 저는 정말 위로의 아들이구나. 위로의 아들 하니까 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오르는 말씀 혹시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가면, 그렇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영어 잘하시는 성도님들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입장문이? 네? 그죠? 그 컴포터가, 예, 위로해준다는, 위로자라는 말이죠. 위로자. 우리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말을 굳이 그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쉬운 말로 하면 위로자예요. 바나바라는 말이에요. 바나바라는 말. 위로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바나바 이름이 그 이름. 그래서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땅도 좀 가졌고, 뭐 땅 가진 사람이 땅만 가졌겠어요? 그죠? 그의 여동생을 봐도 그의 여동생이 이 생활이 넉넉했거든. 누군지 아세요? 그의 여동생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아시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대부분 여자 이름을 물었을 때 모르면 마리아 이렇게 대답하는 80%가 맞아요. 그러면 80%대로 맞아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바나바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마리아가 돈이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유대 나라에서 다락방을 가졌다 하면 그건 부자예요. 우리나라는 다락방 하면 옥탑방 생각해요. 그렇죠? 옥상에 있는 조그만 방. 그게 다락방이 아니에요. 이 영어로 하면 뭐예요? 우리 영어 잘하시는 육장군이. 네? 펜트하우스. 다락방을 진짜 써있는 말 있잖아요. 어퍼? 공이라고 해요. 어퍼룸. 그죠? 어퍼룸. 위에 있는 방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육장군이 말씀 맞아요. 펜트하우스예요. 요즘 호텔로 지금 볼룸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연애도 하고, 그죠? 네, 연애도 하고, 그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옥탑방이 연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지. 그죠? 네. 네, 거기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야, 사교적인 이렇게 댄스도 하고, 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죠? 네. 이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이 오빠도 부자, 그의 여동생도 부자. 그래서 그들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울에 관해서 적으면서, 사울에 관해서 적으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 사울이 어떤 사울이에요? 바울은 나중에 사울이에요. 지금 이때만 해도 이 사울이 어떤 사울? 그리스도인 독박한.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 다 이렇게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좀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해요. 제자들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나. 겁이 나죠. 언제 이 친구가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또 끌어다가 또 넘겨줄지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와서 사귀기를 원해.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이 이
사울이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바나바가 제자들을 설득을 시켜. 이 사울이 변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가 변화되고 우리랑 같은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김정은이가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나 그리스도인 됐다.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믿어지지 않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봤을 때 사울이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 얼마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다가 스데반 돌로 때려 죽일 때 현장에서 현장 지휘하던 사람인데, 그렇죠? 안 믿어져. 그런데 누구는 믿었어요? 바나바는 믿었어요. 바나바는 믿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네가 정말 변화되었다. 같이 우리의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이 사역을 함께 하자. 바나바가 이렇게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야. 사울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어요? 바나바는 믿어요.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아니 사울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초기에 그가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을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쯤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한 사람쯤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것을 인해서 감사해요. 여러 사람인 것을 인해서 감사해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바나바 많아요. 바나바 많아요. 참 감사해요.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사람. 그렇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9장 마지막 절에 이 바나바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날로 많아지더라.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사울이 교회에 뿌리를 내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성령의 위로가 교회 안에 가득하고, 바나바만 봐도 위로가 되는데, 그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까지 이루어지니 교회 안에 위로가 가득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갔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오늘 우리 장면에서 읽어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11장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여기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스데반이 그 순교당한 사건을 얘기해요. 죽음의 일을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제자들 포함해서 이 열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부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저 인간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안 전했어요. 그 중에 여기 부브로라는 게 아까도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 중에 부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우리 구레네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죠? 시모. 예수님 대신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간 사람. 그래서 뭐 그분의 영향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뭐예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성경절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헬라 사람, 이방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 보내, 선교사로 보내, 파견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다음 성경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좋아해요? 예? 네? 저도 착한 사람 좋아해요. 저도 누가 착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 착한 분은,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과 뭐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집사들을 선임할 때, 그죠? 일곱 집사 선택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 바나바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 드리면 행복하겠죠? 우리 양집사님은 착한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그렇죠? 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룩한 욕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진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마운틴 뷰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라, 뭐 이렇게 성경이 적지는 않아요. 뭐라고 적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마운틴 뷰교회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누구에게 드려진 분들이에요? 죽게 주님께 드려진. 우리 알리스 성도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리스 성도님은 주님께 드려진 분.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드려진 분이라는 얘기. 근데 이 바나바가 더 훌륭한가? 바나바가 안디옥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안디옥교입니다.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 교회가 점점 커지고 일거리가 많아지잖아요. 혼자 감당이 안 돼. 혼자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이 돌맞아 죽을 뻔했어. 맞아 죽을 뻔했어.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이렇게 피신시켰습니다. 고향으로 피신시켰어.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소에 내려가 있는, 자기 고향에 가 있어. 바나바.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누구 생각해요? 사울 생각하는 거예요. 저 다소에 내려가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이 사역 함께 하면, 이게 팀 사역이죠. 그죠? 네,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면 이 교회가 발전할 거다. 교회가 성장할 거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내려갑니다. 다소에 내려가가지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와서 둘이, 이 둘이 누군지 아시죠? 바나바와 사울.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잡게 되었더라. 가르치는 건 바나바가 잘해요? 사울이 잘해요? 누가 잘해요? 사울이 잘해요? 맞아요? 어, 맞대요. 왜 맞아요? 많이 돼요. 더 많이 하니까. 그것도 맞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밤의 세계도 성령으로 변화됐으니까 바나바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인데? 많이 알고 말을 잘하니까 말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이 있어요. 맞아요. 성경이 있어요.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신이 내려왔다 그랬어. 신이 내려왔다. 그 신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예? 예, 스스하고? 예, 홀메. 근데 이 스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제우스요. 바울. 바나바. 바나바. 홀메스는? 바울을 이끄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식 가운데 홀메스는 말을 잘하는 신이야. 말을 잘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미뤄봐서 바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이렇게 가르침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목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람이 필요해서 한 사람 데려왔어. 근데 그가 나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고 훨씬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그러면 어때요? 저는? 기분 나빠. 대답하지 않고 안 했어도 괜찮아요. 바나바가 사울이 더 잘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 사실을 알고 그를 데리러 간다.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역의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울이 와서 채워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모셔온 거야. 그죠?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 교회의 사역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보다 좀 잘하면, 그죠? 이렇게 팍 주저앉히면. 아니면 뭐, 누가 뭐 잘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끔 표현하는 걸 봐요. 맞아. 그건 잘해. 그런데, 조금 그래.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잖아. 그냥 잘한다고 해주면 안 돼?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 저도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함께 팀 사역.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러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이 서로 이렇게 어깨 대가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더 기가 막힌 건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이나 12장에 보면은, 그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장에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름이 기록될 때, 바나바, 사울 이렇게 적힙니다.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보다 먼저 지도자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성령의 사람으로 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 사울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적혀. 바울과 바나바. 이 성경 누가 적었어요? 예, 누가가 썼어. 누가가 썼는데 누가의 생각에도 늘 리더십의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가 성경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이후로 반드시 이 이름이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는 그다.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나바가 이 사도행전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까지도 그가 주의 사역을 위하여 받아들이고 그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를 교회 안에 세우고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죠?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들에게 이 반사의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이 박병호 장로님 제가 10년 넘게 배웠습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걷고 또 이
부교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우리 장로님 뵙고 같이 이렇게 선교도 가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분이세요. 바나바 같으신 분. 바나바. 여러분이 발 관리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세 명만 스트레이트를 하고 나면 온몸이 진이 다 빠져요. 젊은 저도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훨씬 젊지 않습니까? 젊은 저도 세 번만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진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5년 동안 단 한 안식일도 빠지지 않고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게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야. 몇 번 하다가 다 하고 피곤하고 귀찮고. 그런데 제가 곁에서 가까이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관리해주는 이 사람들마다 환자들마다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그 발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야말로 이 성심성의껏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늘 이렇게 마음 그러니까 감동이 되겠어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해도 감동이 되는데 내과 의사가 그렇게 하니까 감동이 두 배가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하면 감동이 될까요? 그것도 감동이 되더라.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절대로 못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제 발을 그러시더라고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바나바의 정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번 주말에 이 장로님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이 발관리 하신 건 누가 시작한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1933년, 34년, 35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 더 먼저 시작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눈치챘죠? 눈치챘죠? 네.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대신 제자들이 황송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 죽을 때까지 그 일 못 잊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에 쓰잖아요. 요한도 죽을 때까지 그 못 잊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서로 배우고 익혀서 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5분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잘 지키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 5분만 빌려 쓰겠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자, 15절부터 있는 말씀 여기 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런 사람 한 사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을 즉 이 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범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게 되었다. 이 선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 한 사람입니다. 이 선물은 이 구원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거 이 한 분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한 사람이에요. 원래 원문은 근데 우리 번역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적으면서 한 사람 적기가 너무 송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죠? 예. 그 먼저 한 번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다 이런 사람 한 사람 모시고 계시죠? 모시고 계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3분이 채 안 돼요. 짧은 동영상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되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평창 올림픽 얘기죠? 네, 아름다운 얘기. 고다이라 선수가 이상화 때문에 맨날 이렇게 그를 롤 모델로 삼고 그를 닮아가게 해서 폼까지 모든 것을 그를 보아가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나이는 세 살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로가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존경하면서 함께 발전 지금은 두 사람이 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소유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죠.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우리 이 아리랑의 가사가 참 좋네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끝까지 함께 가자.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이런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 한 사람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내 이웃과 내 곁에 계신 분과 더불어 그런 사람 한 사람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 한 사람으로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본향에 이르는 날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손잡고 내 곁에 사람 손잡고 함께 가십시다. 아멘. 끝까지 가십시다. 아멘. 승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를 이 시간입니다.